예, 지금부터 인터넷과 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 웹,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인터넷과 웹은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과 웹은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있다면 그 안에 이렇게 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운영체제라면 웹은 그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이 도시면 웹은 그 도시 위에 있는 집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넷 그리고 웹의 관계는 서로 그런 관계이고요. 이 웹과 형제쯤 되는 다른 기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FT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FTP라는 것은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이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지메일이나 또는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웹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것 말고 그 이전에 웹은 그냥 껍데기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메일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고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 외에도 인터넷 위에 돌아가는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FTP나 이메일이나 웹은 아주 유명한 기술 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은 역시나 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웹이 워낙에 중요하고 워낙에 성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웹을 심지어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웹과 인터넷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웹과 인터넷의 관계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보면 자, 1960년대와 19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196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1990년대에 웹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웹과 인터넷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돼서 이 파일을 주고받은, 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 그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비유하자면 뭐 도로 같은 거죠. 그리고 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HTM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이 웹페이지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가 바로 웹인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그 도로 위에서 다니는 대중교통 시스템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비유를 너무 과도하게 드는 건 좋진 않지만 자,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팀 버너스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웹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웹을 공부하고 있다면 적어도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수업이 끝나고 꼭 팀 버너스리라는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연구자와 연구자들이 예,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연구소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다가 바로 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는 이 웹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 어떠한 저작권도 해서 그 행사하지 않는 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라이센스로 웹을 완전히 공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상업적인
또는 비상업적인 그런 활동들이 결합해서 웹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자, 팀 버너스리라는 분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우선 웹브라우저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초의 웹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소프트웨어는 각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신 규약인 HTTP를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웹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인 HTML이라는 언어, 즉 웹페이지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한 업적의 측면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수업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초창기의 웹이라는 것이고 웹의 원시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원시적이라는 뜻은 이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웹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웹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심각한 시스템을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큰 규모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복잡해진 웹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실체를 잡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자, 거기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웹의 골격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라는 것의 관계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문서, 아니 언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CSS, 자바스크립트, 뭐 PHP나 MySQL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웹브라우저, 웹서버 그리고 HTML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우미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을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공부가 평면적인 공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공부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그리고 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